하이 여러분들, 브루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불개미 컨텐츠 스토리 10. 제가 키우던 바이아스칼렛 버디터란 타란툴러가 탈피를 하고 나서 우문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개미 친구들에게 자연에서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 타란툴라를 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보고, 제가 오늘 준비한 바로 짜잔, 바로 내시경 카메라로 안쪽을 들여다보며 개미굴은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렛츠기. 자, 오늘도 역시나 우리 불개미 테마파크는 아주 평온합니다. 여기 구피 친구들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근데 여기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개미들이 자꾸 나와요. 후덜덜. 지금 이제 숙방은 뭐 숙방이 아니라 그냥 하이브가 되었고, 지금 여기 환승역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고 구석탱이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쓰레기방을 좀 만들었습니다. 전과 뭐 이렇게 많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짜라란, 지금 해저 터널에 있었던 열대어가 약 30마리 정도, 어? 여기 나 있네. 어? 부르야, 어? 오랜만이다. 여기에 30마리 정도 있었던 열대어들 있었잖아요. 진짜 어, 뭐야? 한 마리도 없어졌어. 사실은 이 뱃목거북이가 진짜 하나하나 다 사냥해서 먹었는데요, 사료는 먹지 않고 살아있는 거에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이 암후방 맨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젤리 그때 이후로 한 방 갈아줬는데 역시나 굉장히 인기 만점이고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 해저 터널을 자주자주 이용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와 같이 사이클은 두 번 돌고 세 번째는 아직 돌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전에 푸흥님네 가서 잡아왔던 이 꿀벌 양봉장에서의 해충, 이 갈색 여치를 제가 그때 여러 마리를 넣었었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는 그대로 미이라가 돼버렸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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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검댕이 같은 거, 이거 사실 이거 거머리 내피 먹은 자습. 오늘은 사육장을 만들지 않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육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생태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점점 이곳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이곳에서도 계속 고치랑 알껍데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저게 바로 불개미 고치입니다. 저 안에 있다는 건데요, 친구들이 여기에 여왕개미를 모시고 같이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이죠. 애벌 애벌 애벌레다. 애벌 애벌. 자, 여러분들, 오늘 바로 줄 친구는 짜잔, 바로 바이아스칼렛 버디터라는 타란툴라입니다. 지금 아쉽게도 죽은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제가 열심히 키웠던 친구인데 불개미에게 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얼마나 크냐면 제 손만하기도 해요. 진짜 이만한 손바닥만한데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를 이렇게 대고 뒷다리부터 쫙 펴도록 하겠습니다. 뒷다리 쫙 펴서 앞다리를 쫙 펴면, 아, 이게 앞다리지? 우와, 이거 뭐야? 와, 19cm 정도 됩니다. 불개미 형님도 호강했네. 자, 이 타란툴라를 줘보겠습니다. 짜란. 자, 드디어 넣습니다. 타란툴라가 아마 당분간은 우리 불개미에게 엄청나 크나큰 영양분이 될 거예요. 크기 차이 보소. 지금 불개미들이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상태로 한 조금만 있으면, 자, 수백 마리가 달라붙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털 길지? 어허, 너네들 쉽지 않을걸. 너네 매미 나방도 사냥 못하잖아. 멍텅이들 먹어봐라. 뭐야, 힘 세다 너. 이야, 여러분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알이랑 애벌레 되게 많네. 와, 고치가 여기도 있다. 진짜? 제3의 하이브가 여기 탄생해버렸네요. 오, 그나저나 한 30분 정도 한번 지켜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내시경으로 한번 이쪽 저쪽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내시경 카메라로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컨트롤이 진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개미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어느 적정거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 생각외로 어려워가지고 잘 안될 것 같아요. 여기에 구멍이 우선 있고 이쪽에서 개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넣었을 때 무너질 가능성이 99%라는 거죠. 아, 생각과 다르다. 자, 그래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넣고 있는 건데요. 망했다. 개미들 엄청나. 내 손에 좀 올라왔어. 얘라 모르겠다. 우선 넣어보자. 슈루루. 여기도. 그 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꽂아놨는데 개미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야. 개미 나온다, 야. 야, 망했어. 와, 불개미 집 될 뻔했다. 그래, 시도 좋았다, 잘했다. 쓰담쓰담. 응? 너 어떻게 나왔어? 야. 들어가라. 아, 그나저나. 너 진짜 어떻게 나왔냐? 야, 너도 어떻게 나왔어? 와, 이거 다음 편 이러다가 불개미에게 제 집을 줘보았습니다. 응, 아니야. 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시경 카메라를 사서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굉장히 안쉽게 되었네요. 그래도 뭐 타는 출라 우리 친구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야, 이게 벌써 이게 뗐네, 뗐어. 여기 터졌네, 벌써. 와, 잘 먹을 수 있을지 걱정했었는데 다리 마디 부위, 되게 약한 부분을, 그 부분을 노려서 우선은 뜯어서 먹는 중입니다. 와, 이거 한 마리면 진짜 불개미, 일개미 한 1000마리 이상은 태어나겠다. 와,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근데 냄새가 1도 안 나는데 역시 신기한 타란툴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리가 하나도 잘리지가 않았네. 와, 역시 예상한 대로 타란툴라가 그냥 잘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전부 다 좀 뭔가 가벼워졌다. 꺼내 보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지금 타란툴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쉽게도 이 친구들이 잘 먹지 못했습니다. 지금 배가 굉장히 쪼글쪼글해지고 작아진 거 봐서는 배 쪽에 있는 수분 같은 거 좀 빨아먹고 핥아먹은 거 같긴 한데 뭐 절단을 한다던가 이 친구를 옮기다던가 그런 거는 하지 못했어요. 불개미 절단 능력 굉장히 약한 걸로 커서. 근데 여기는 좀 바스러졌어요. 살짝 바스러지면서 터지긴 했는데 살짝 바스러지면서 끊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뭐 친구들이 뭐 이렇게 뭐 공격한 차, 여기 쪽이 좀 찌그러졌구나. 이렇게 보면은 왼쪽 부분 근데 뭐 그래봤자 뭐 살아 있었더라면 뭐 사냥 뭐 일절 못하겠죠. 이렇게 죽어서 대놓고 이틀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지 불개미들이 이제 갑옷 입은 애들한테 좀 취약한 것 같네요. 안 먹다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불개미 친구에게 타란툴라를 쳐보았는데 타란툴라는 뭐 일절 뭐 먹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마 강력한 털 때문에 그리고 강력한 관절 때문에 자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뭐 좀 아쉽네요. 고급 먹인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불개미 스토리 10번째 사육장은 만들지 않았지만 다음 영상은 바로 사육장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볼 겁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봐도 깜짝 놀라실 건데 한 번씩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